15.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밤에 작업을 했다. 그가 일하는 동안 할 일이 없는 로지는 이런저런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것들을 좋아했고 퀸틴 포드는 부유했다. 그는 로지를 마차에 태워 캣너스나 사보이로 데려가 성찬을 대접했고 그녀는 그를 위해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해리 레드퍼드는 땡전 한 푼 없었지만 돈께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도 그녀를 이륜마차에 태워 로마노스 아니면 소호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작은 식당에 데려가 저녁을 사주었다. 그는 배우였고 영리한 남자였으나 까다로운 성격 탓에 일이 없을 때가 많았다. 나이는 30살 정도였고 못생겼지만 정감가는 얼굴에 뚝뚝 끊는 말투 때문에 말이 웃기게 들리는 남자였다. 로지는 그의 무사태평한 삶의 방식과 런던 최고의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고 돈을 갚지 않는 배포, 수중에 없는 5파운드를 경마에 걸 수 있는 경솔함, 운이 좋아 돈을 따면 그걸 시원스레 써버리는 후한 인심을 좋아했다. 그는 유쾌하고 매력적이지만 허영기가 많은 허풍쟁이에 줏대가 없었다. 로지에게 들은 바로는 로지한테 밥을 사주리고 전당포에 시계를 잡히고는 극장에 자리를 마련해준 극단 대표 겸 배우에게 공연 후에 다같이 저녁을 먹자며 2파운드를 빌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로지는 저녁에 라이언을 힐리의 화실에 가서 둘이 요리한 갈비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못지않게 좋아했다. 나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나는 빈센트 스퀘어에서 식사를 하고 그녀는 드리필드와 같이 식사를 마친 뒤 내가 그녀를 데리러 갔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뮤직홀에 갔다. 파빌리온, 티볼리 이런저런 곳을 다녔고 가끔 보고 싶은 특별한 공연이 있으면 메트로폴리탄에 갔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캔터베리였다. 입장료가 싸면서 공연이 괜찮았다. 우리는 맥주를 두 병 주문했고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로지는 어둑하고 널찍한 실내를 기쁜 눈으로 둘러보았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런던 남부 거주민들이 천장까지 바글바글했다. 난 캔터베리가 좋아. 그녀가 말했다. 집처럼 참 아늑해. 알고 보니 로지는 엄청난 독서광이었다. 그녀는 역사를 좋아했다. 하지만 여왕이라든가 유명한 왕족 애인의 생애 같은 분야만 좋아했고 아이처럼 신기해하면서 책에서 읽은 기이한 내용들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헨리 8세의 여섯 배우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마리아 피처버트와 레이디 해밀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독서열이 대단해 루크레치아 보르자로부터 스페인 펠리페 군주들의 왕비들까지 두루 섭렵했다. 프랑스 왕가의 예측들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아네스 소렐부터 뒤발이 부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인물이 없었고 그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 나는 실제 있었던 이 아이가 좋아. 로지가 말했다. 소설은 그다지 흥미가 없어. 그녀는 블랙스터블의 소문도 좋아했다. 나는 그녀가 나와 어울려 돌아다니는 것이 내가 블랙스터블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정을 훤히 아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만나러 두 주에 한 번 정도 내려가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하룻밤만 묵고 오지만. 블랙스터블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블랙스터블에는 안 가지? 로지가 미소를 지었다. 아직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 허브샴으로 가.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거기로 오셔. 예전에 일했던 호텔에 묵어. 로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뮤직홀에서 저녁 시간을 보낸 뒤 날씨가 좋은 밤이면 걷곤 했는데 둘이 걸어 올라올 때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친밀하고 편히 다가왔다. 상대를 배제한 침묵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감 안에 상대를 끌어안은 침묵이었다. 한 분은 내가 라이언을 힐리어와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블랙스터블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풋풋하고 곱상하던 젊은 여자가 어떻게 사실상 누구나 인정하는 사랑스러운 미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그건 내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 라이언을 힐리어가 말했다. 당신이 처음 만났을 무렵 로지는 풋풋하고 풍만한 아가씨가 맞았겠지. 내가 그녀를 미인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때 내가 무엇을 대꾸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야한 말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일은
그건 아름다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야. 내가 로지를 은빛 태양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녀를 중히 여기지 않았어. 내가 초상화를 그리기 전까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거야. 당신이 로지의 목과 가슴, 몸가짐, 뼈대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참네, 그렇다니까. 그게 내가 한 일이야. 휠리어가 앞에서 그녀 이야기를 하면 로지는 미소 띈 얼굴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하얀 뺨에는 살짝 홍조가 돌았다. 맨 처음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그저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그가 은빛이 도는 금빛으로 그녀를 그렸다는 걸 알았을 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무척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조금 놀랐을 뿐 우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를 살짝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블랙스트블에서 로지에 대해 들은 말도 목사관 정원에서 목격한 광경도 잊을 수 없었다. 퀸틴 포드, 해리 레드퍼드와도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했다. 나는 그들이 그녀와 같이 있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들과 대단히 친밀한 것 같지는 않았고 그저 아는 사이에 가까워 보였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약속을 잡았고 그들을 쳐다볼 때 그 짓궂고 천진한 미소를 띄었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였다. 가끔 나는 뮤직홀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그녀에게 반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의 밝은 금발머리와 밝은 황금빛 피부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던 듯하다. 물론 라이언을 힐리의 말은 옳았다. 신기하게도 이 금빛은 사람의 마음에 묘한 달빛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에게는 여름날 저녁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이 서서히 사그라질 때 느껴지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렇게 대단히 차분하면서도 전혀 지루한 면이 없었다. 8월의 태양 아래 켄트 지방의 바닷가를 따라 고요히 반짝거리는 바닷물처럼 살아있었다. 그녀는 옛 이탈리아 음악가가 작곡한 소나티네를 연상시켰다. 도회적인 가벼움 속에 우수가 있고 바르르 떨리는 한숨의 잔상 속에서도 가볍게 살랑거리는 흥겨움이 있는 곡 같았다. 가끔 그녀는 나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잠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림프스 로드로 그녀를 데리러 갔을 때의 일이 기억난다. 그 집 하녀가 마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서 나들을 응접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벨벳 옷과 타조 키틀로 뒤덮인 책넓은 모자 차림이었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숨이 다 막혔다. 그날의 복장은 한 여성에게 위엄을 부여했다.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드레스의 당당한 우아미가 대비되어 놀라운 매력으로 작용했다. 그녀에게는 아주 희귀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이 하나 있었다. 눈밑이 살짝 푸르스름한 데다 대단히 촉촉했다. 가끔씩 그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 한 번은 혹시 눈 밑에 바셀린을 바르는지 물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는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닦고 나서 한번 봐. 그녀가 말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켄트베리 극장에서부터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집 앞에서 헤어짐에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낮게 크크 웃더니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바보 같으니. 그녀는 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되었다가 얼른 떼는 입맞춤도 아니었고 열렬한 키스도 아니었다. 그녀의 아주 도톰하고 붉은 입술이 내 입술에 오래 머물렀고 나는 그 입술의 형태와 온기와 부드러움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입술을 떼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밀어 열고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나는 너무 놀라 내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그녀의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돌아서서 하숙집으로 걸어 돌아갔다. 로지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업신여기거나 거슬리는 웃음이 아니라 솔직하고 다정한 웃음. 내가 좋아서 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16.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 넘게 그녀와 같이 외출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려 하버샴으로 내려갔다. 나는 런던에서 이런저런 용무가 많았다. 그러다가 그녀가 내게
헤이마켓 극장에 가자고 했다. 그 연극은 성공작이라 공짜 좌석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케스트라 자리에서라도 관람할 생각이었다. 우리는 카페 모나코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맥주를 한잔 마신 뒤 관객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 시절에는 가지런히 줄을 서지 않았고 문이 열리면 모두들 우르르 몰려가 한 대 뒤엉켜 들어갔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 덥고 숨도 차고 조금 피곤했다. 우리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을 가로질러 돌아갔다. 밤이 하도 아름다워 벤치에 앉았다. 별빛에 로즈의 얼굴과 밝은 머리카락이 은은히 빛났다. 그녀에게서 어떤 기운이 발산되었는데 꾸미먹고도 부드러운 다정함이었다. 그녀는 달빛에게만 향기를 내어주는 밤의 은빛 꽃송이 같았다. 내가 살며시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호수의 물이 달빛을 받아들이듯 보드랗고 붉은 입술이 열렬하면서도 얌전히 내 입술의 압력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 너무 배고파. 그녀가 별안가 말했다. 나도요. 어디 들어가서 피시앤칩스라도 먹을까? 그러죠. 그 시절 나는 웨스트민스터 근방의 자리를 훤히 꿰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직 의원들이나 교양인들이 아니라 불결하고 궁핍한 가난뱅이들의 동네였다. 우리는 공원을 나와 빅토리아 스트리트를 건넜다. 나는 호스페리로의 생선튀김 가게로 로지를 데려갔다. 늦은 시간이었고 다른 손님은 바깥에 세워진 사륜마차의 마부 한 사람뿐이었다. 우리는 피시앤칩스와 맥주 한 병을 주문했다. 어느 가난한 여자가 들어와 모든 튀김을 2펜스치 사서 종이에 포장해 가져갔다. 우리는 맛있게 먹고 마셨다. 같이 로즈의 집으로 가는 길에 빈센트 스퀘어를 통과하면서 내 하숙집을 지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잠깐 들어갔다가 갈래요? 내 방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주인 아주머니는 어쩌고 너가 곤란해지는 건 싫어. 오, 아주머니는 어버가도 모르게 잠들었을 거예요. 그럼 잠깐 들어갈게. 나는 잠긴 문을 열쇠로 조용히 열었고 복도가 어두웠기 때문에 로지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나는 응접실의 가스등을 켰다. 그녀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맹렬히 긁고 나서 거울을 찾았다. 한창 예술에 미쳤을 때라 벽난로 위의 거울을 치워버리고 없어서 이 방에서는 아무도 자기 모습을 볼 방법이 없었다. 침실로 가요. 내가 말했다. 거기 거울이 있어요. 나는 침실 문을 열고 촛불을 켰다. 로지가 나를 따라 들어왔고 나는 그녀가 거울을 보도록 촛불을 들어주었다. 그녀가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나는 거울 속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핀을 두세 개 뽑아서 입에 물고 내 빗을 집어 목덜미 쪽 머리를 위로 빗어 올렸다. 그러고는 머리를 꼬아서 다독거린 후 핀으로 고정했다. 그녀는 열심히 머리 매무쇠를 고치다가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치자 내게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핀까지 고쳐 꽂고 나서 몸을 돌리더니 나와 마주했다. 아무런 말 없이 다정한 미소가 담긴 그 파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촛불을 내려놓았다. 아주 작은 방이라 화장대가 침대 바로 옆에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 책을 왜 1인칭으로 쓰기 시작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 1인칭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로 자기를 드러낼 때 더없이 좋으며 적당한 투지를 보여주거나 애처로울 만큼 우스꽝스럽게 나갈 때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고 아주 세련된 방식이기도 하다. 독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반짝거리고 입술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은 허무한 일이지만 자기를 쓴 바보 천치로 내세울 때는 그다지 유쾌하지가 않다. 얼마 전 나는 이브닝 스탠더드에 실린 에블린 위이 씨의 글을 읽었다. 그는 이 글에서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을 쓰는 것은 경멸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았으레만 유클리드가 유명한 평행선 공리를 내놓았을 때처럼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그 말만 툭 던져놓았다. 나는 궁금증이 생겨 곧장 엘로이 키어에게 소설의 기법을 다룬 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조언에 따라 퍼시 러벅 씨의 소설의 기술을 읽었는데 소설을 쓰려면 오직 헨리 제임스처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E.M. 포스트시의 소설의 면면을 읽었더니 소설은 오직 포스트처럼 써야 할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에드윈 뮤어 씨의 소설의 구조를 읽었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 그 책들에서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대에는 유명했으나 지금은 확실히 시들해진 디포, 스턴, 세크리, 디킨스, 에밀리 브론테, 프루스트 같은 소설가들이 왜 에블린 워어 씨가 비난하는 1인칭 시점을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는 알 것 같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복잡성과 변덕, 부조리를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된다. 이것은 중년이나 노년의 작가들이 더 진중한 주제로 생각을 돌려야 마땅함에도 가상인물의 사소한 관심사에 몰두하는 유일한 변명이 되곤 한다. 인류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면 현실의 불합리하고 모호한 인물보다는 일관되고 견고하며 의미가 있는 가공인물에 전념하는 것이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가끔 소설가는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작중인물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하려 들 때가 있지만 반면에 작중인물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의식하기 마련이니 작가가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 이상은 쓰지 않으려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1인칭 시점은 이 제한된 목적에 한해 대단히 유용하다. 로지는 손을 들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나는 지금 생각해도 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갑자기 목이 메면서 흐느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부끄럽고 외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욕망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다. 울음을 그치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 눈에 눈물이 차올라 뺨 아래로 흘러내렸다. 로지는 그것을 보고 흠칫 놀랐다. 어머,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울지 마, 울지 마. 그녀는 팔을 내 목에 감고 같이 울기 시작했고 내 입술과 눈, 젖은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보디스를 풀고, 이 보디스는 코르셋 위에 착용하는 딱 맞는 여성복 상의입니다. 그러고는 보디스를 풀고 내 머리를 끌어당겨 가슴에 대고서 내 매끄러운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나를 아이처럼 끌어안고 달래듯 이리저리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에 하얀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가 보디스와 치마, 패티코트를 벗었다. 잠시 나는 코르셋을 잔 그녀의 허리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참으며 코르셋을 풀어버리고는 속치마 차림으로 내 앞에 섰다. 나는 그녀의 옆구리에 손을 대고 코르셋에 눌려 울퉁불퉁해진 피부를 만졌다. 촛불 꺼,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가 나를 깨웠을 때 꾸물거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 커튼 사이로 스며든 새벽 빛에 침대와 옷장의 형체가 어림풋이 보였다. 그녀는 내 얼굴에 입맞춤하는 것으로 나를 깨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 위로 떨어져 나를 간지렸다. 나 일어나야 해, 그녀가 말했다. 하숙집 주인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 시간은 충분해요. 그녀가 내게 몸을 굽혔을 때 그녀의 젖가슴이 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얼마 후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는 촛불을 켰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돌아서서 머리를 매만지고는 잠시 벌거벗은 자기 몸을 바라보았다. 허리가 자연스럽게 잘 녹였다. 아주 풍만하면서도 날씬한 몸이었고 반듯하고 탄탄한 젖가슴은 대리석 조각처럼 가슴에서 봉긋 솟아있었다. 사랑의 행위를 위해 태어난 몸이었다. 점차 밝아오는 햇살과 분투하는 촛불 속에서 그것은 은빛을 띈 금빛이 되었고 단단한 젖꼭지만이 장미빛을 띠고 있었다. 우리는 묵묵히 옷을 입었다. 그녀는 코르셋을 다시 입지 않고 돌돌 말았고 나는 그것을 신문지로 쌌다. 우리는 까치발로 복도를 지났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밖으로 발을 내딛자 새벽빛이 계단을 뛰어 올라온 고양이처럼 달려와 맞이했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태양이 이미 동쪽 창문들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낮의 팔팔한 기운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림퍼스 로드 모퉁이까지 걸어갔다. 여기서 헤어져,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발밑에 닿는 땅의 느낌을 즐기고 싶은 시골 아낙처럼 조금 천천히 걸었고 자세는 꼿꼿했다.
나는 침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슬슬 거닐다 보니 템스 강가였다. 강물은 이른 아침에 찬란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갈색 바지 쓴 한 척이 강물을 타고 내려와 복수월 브릿지 밑을 지나갔다. 강둑 바로 옆에는 남자 둘이 작은 보트를 타고 노를 젓고 있었다. 허기가 몰려왔다. 17. 그로부터 1년 남짓 로지는 나와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내 하숙집에 들르곤 했다. 때로는 1시간쯤, 때로는 여명이 이제 곧 하녀가 현관 계단을 닦기 시작할 시간임을 경고할 때까지 머물렀다. 런던의 맥빠진 공기가 신선하고 상쾌하게 다가오던 포근하고 화창한 아침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지던 우리의 요란한 발소리. 춥고 비 내리는 겨울에 옹송거린 몸을 서로에게 붙이고 아무런 말 없이 정답게 종종 걸음을 치며 우산을 같이 쓰고 가던 일이 기억난다. 근무 중인 경찰이 지나가는 우리를 빤히 쳐다보곤 했는데 때로는 의심을 눈초리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해심이 반짝이는 눈이기도 했다. 우리는 큰 현관 지붕 밑에서 웅크리고 잠든 노숙자를 보곤 했다. 내가 그 볼품없는 넓적다리나 깡마른 손에 은화를 한 입 놓으면 그녀는 다정하게 내 팔을 살짝 쥐었다. 로지는 내게 큰 행복을 선사했고 나는 로지에게 큰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느긋하고 편안했다. 그녀의 온화한 성격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녀의 기쁨을 나누어 받았다. 나는 그녀가 포드, 레드포드, 힐리어 같은 이들의 정부가 아닌가 의심하던 차에 연인이 되고 나서 그녀에게 그것을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키스했다. 바보 같은 소리. 내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 사람들과 어울려 외출하는 게 좋을 뿐이야. 나는 조지 캠프의 정부였던 것은 맞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로지가 화내는 것은 본 적이 없었지만 성질은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걸 물어서 괜히 화를 돋우고 싶지 않았다. 자칫하면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때 나는 21살을 갓 넘긴 나이였고 퀸틴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 늙은 사람들 같아서 그들이 로지의 친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긍심과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토요일 오후 다가와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재잘거리고 웃는 그녀를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함께한 밤들이 떠올라서 나의 엄청난 비밀을 까맣게 모르는 사람들을 비웃게 되었다. 그런데 가끔씩 라이언을 힐리어가 나를 놀림감 삼아 신나게 농담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어하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혹시 그녀가 나와의 미래를 말한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티를 낸 것일까? 나는 로지에게 힐리어가 무언가 눈치를 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미소를 머금을 듯한 파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원래 좀 짓궂어. 퀸틴 포드와 친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나를 따분하고 별 볼 일 없는 애송이로 여겼고 늘 예의를 차렸지만 나를 주목하지는 않았다. 내 기분 탓이었는지 몰라도 그는 이전보다 더 내게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해리 레드포드가 내게 같이 식사하고 연극을 보러 가자고 청했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오, 당연히 가야지. 엄청 재미있을 거야. 나 해리랑 있으면 자꾸 웃게 돼.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아주 유쾌했고 그가 들려주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그는 빈정거리면서 웃기는 재주가 있었는데 퀸틴 포드를 신나게 씹어댈 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로지 이야기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 대해 할 말이 전혀 없었다. 그는 음탕한 인간 같았다. 살살거리는 눈웃음하며 우스꽝스럽고 은근한 말본새가 여자들을 아주 홀릴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저녁을 사는 것이 내가 로지의 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친근감을 느껴서는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안다고 봐야 했다. 티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속으로 그들에 대해 살짝 우월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그의 겨울 일요일이 끝나갈 무렵에 새로운 인물이 림퍼스 로드에 등장했다. 잭 카이퍼라는 네덜란드계 유대인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온 다이아몬드 상인이 있는데 사업차 런던에서 몇 주일을 묵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드리필드 부부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애초에 집을 찾아온 것이 작가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재차 발걸음을 한 것은 확실히 그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키가 크고 통통했으며 머리와 눈은 검었고 대머리에 크고 고부라진 코를 가진 남자였다. 나이는 50대였지만 육감적인 데다 강단있고 쾌활한 모습이 왕성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대놓고 로지를 칭송했다. 날마다 그녀에게 장미꽃을 보내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력가인 듯했다. 그녀는 그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을 하면서도 좋아했다. 나는 그 인간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뻔뻔하고 시끄러웠다. 외국인의 영어로 완벽하고 유창하게 대화하는 것이 아주 꼴보기 싫었고, 로지를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구는 것도 못마땅했다. 알고 보니 퀸틴 포드도 나만큼 그 치를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정다운 사이가 되었다. 저치가 오래 있지 않기에 망정이지원. 퀸틴 포드는 입을 꽉 다물고 검은 눈썹을 축혀 올렸다. 하얀 머리와 길고 누렇게한 얼굴이 놀랍도록 신사다워 보였다. 여자들은 항상 똑같아. 망나니를 좋아해. 치뜰리게 천박한 인간이죠? 내가 불평했다. 그게 바로 저치의 매력이야. 퀸틴 포드가 말했다. 그로부터 2, 3주 동안 나는 로지의 코빼기도 못 보았다. 잭 하이퍼가 밤마다 그녀를 이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저 극장으로 데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나는 짜증나고 속이 상했다. 그 사람 런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로지가 심란한 내 마음을 달래려 말했다. 여기 있는 동안 되도록 많이 구경하고 싶대. 야박하게 항상 혼자 보러 다니게 놔둘 수는 없잖아. 어차피 두주 남짓만 머물 거고. 나는 그녀가 굳이 희생을 자처하는 의도를 알수 없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싫지도 않아요? 내가 물었다. 아니, 재미만 있던데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웃게 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눈독 들이고 있다는 거 몰라요? 자기가 좋다잖아.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늙고 뚱뚱하고 징그러운 남자예요. 난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던데. 그렇게 형편없는 남자는 아닐 거야. 로지가 말했다. 그치랑 얽히지 않는 게 좋아요. 나는 반발했다. 진짜 재수 없는 망종이란 말이에요. 로지는 머리를 긁었다. 그녀의 안 좋은 버릇이었다. 외국인들은 영국인과 완전히 달라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녀가 말했다. 잭 하이프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하늘에 감사했다. 로지와는 그 다음날 같이 저녁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특별히 소호에서 식사하기로 했다. 그녀가 이륜 마차를 타고 와 나를 태웠고 우리는 소호로 마차를 몰았다. 당신의 징그러운 영감탱이는 간 거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았다. 인간의 소통에서 즐겁고도 거의 필수적인 이 행위를 위해서라면 요즘의 택시보다 이륜 마차가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 있으니 여기서 반복하는 수고는 하지 않겠다. 나는 팔로 허리를 감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입술은 봄날의 꽃 같았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는 내 모자와 외투를 옷걸이에 걸고 나서 로지에게 망토를 달라고 했다. 그냥 입고 있을게. 그녀가 말했다. 그럼 엄청 더울 텐데요? 그러다 밖에 나가면 감기 걸려요. 상관없어. 오늘 처음 입은 거야. 이거 이쁘지 않아? 봐. 이 머프 한 쌍이야? 나는 망토를 쳐다보았다. 못 피었다. 나는 몰랐지만 흙담비 못 피었다. 엄청 비싸 보여요. 어디서 난 거죠? 잭 하이프가 사줬어. 어제 그가 떠나기 전에 같이 나가서 샀어. 그녀가 매끄러운 털을 쓰다듬었는데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행복해 보였다. 이거 얼마인지 알아? 나는 짐작도 못 하겠군요. 260파운드. 내 평생에 이렇게 비싼 건 처음이라는 거 알아? 나는 너무 과하다고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 그 사람의 고집을 피워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 로지는 좋아서 깔깔 웃었고 두 눈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나는 내 얼굴이 뻣뻣하게 굳고 소름이 덩어리를 따라 흐르는 것을 느꼈다. 카이프가 그렇게 비싼 모피 망토를 당신에게 사주었다는 걸 드리필드가 알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하며 물었다. 로지는 장난스럽게 눈알을 요리조리 굴렸다. 테드가 어떤지 알잖아. 그 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 이가 물으면 전당 구해서 20파운드 주고 샀다고 하면 돼. 그럼 그렇구나 하고 말 거야. 그녀는 망토의 목기세 얼굴을 비볐다.
진짜 보들보들해. 누가 봐도 비싼 건지 딱 알겠어. 나는 음식을 억지로 삼키면서 비통한 심정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대화를 계속했다. 로지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새 망토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굳이 무릎에 얹어놓은 머플을 1분에 한 번씩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쳐다보았는데 나른하고 육감적이면서 자아도취적인 눈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화가 치밀었다. 그녀가 멍청하고 천하게 느껴졌다. 카나리아를 삼킨 고양이가 따로 없군요. 나는 한마디 꼬집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깔깔 웃기만 했다. 지금 딱 그런 기분이야. 내게 260파운드는 막대한 액수였다. 망토 하나에 그런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당시에 나는 한 달에 14파운드로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혹시 언뜻 계산이 안 되는 독자를 위해 덧붙이자면 1년치 생활비가 총 168파운드다. 나는 순전히 우정의 표시로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잭 카이프가 런던에 있는 동안 매일 밤 로지와 동침하고서 떠날 때 그녀에게 값을 치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걸 받을 수 있을까? 그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저급해지는지 모른단 말인가? 그자가 그렇게 값비싼 것을 준 게 얼마나 천박하기 짝이 없는 짓인지 그녀는 모른단 말인가? 아무래도 모르는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친절한 사람 아니야. 유대인이 언제나 인심이 후하기는 하지만. 그럴 능력이 되는가 보죠? 내가 말했다. 아 맞아. 그 사람 돈이 엄청 많아. 떠나기 전에 무엇이라도 주고 싶다면서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망토랑 거기에 맞는 머프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걸 사줄 줄은 몰랐지. 같이 가게에 들어갔을 때 나는 아스트라한 양털 망토를 보여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아니 흑담비 최고급으로. 그리고 이걸 보고는 이걸로 사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그녀의 새하얀 육체, 그 우윳빛 피부가 뚱뚱하고 징그러운 영감의 품에 안기고 그의 두툼하고 쭈글쭈글한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입맞추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간 차마 믿고 싶지 않아 내내 부정했던 의혹이 결국 진실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퀸틴 포드, 해리 레드퍼드, 라이언을 힐리와 외출해 식사했을 때도 나하고 그랬던 것처럼 잠자리를 했던 것이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칫 그녀를 모욕하는 말이 나올지도 몰랐다. 질투가 났다기보다 치욕스러웠던 것 같다. 그녀의 손에 철저히 노란한 기분이랄까? 나는 입속에 맴도는 지독한 조롱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의지력을 총동원해야 했다. 우리는 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연극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팔에 닿는 흑담비 망토의 매끄러운 감촉만 느껴졌고 계속 머플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가락만 보였다. 다른 남자들과 그랬다는 건 그럭저럭 참아낼 수 있었지만 잭 하이프와 그랬다는 걸 생각하며 몸서리가 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한스러웠다. 돈이 많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사줄 테니 그 더러운 모피는 그 작자에게 돌려주라고 말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내가 말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오늘 밤에는 말이 없네? 그랬나요?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전혀요. 그녀는 나를 곁눈질로 헐끔거렸다. 나는 눈을 맞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내가 잘 아는 짓궂고 천진한 미소가 담겼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연극이 끝났을 때 비가 내려서 우리는 이륜 마차를 탔다. 나는 마부에게 그녀의 림퍼스 로드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내내 말이 없다가 빅토리아 스트리트에 이르렀을 때 말했다. 나도 같이 집에 갈까? 좋을 대로 해요. 그녀는 마차 지붕을 밀어 열고 마부에게 내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꼭 쥐었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 화가 나서 무게를 잡고 창밖만 똑바로 쳐다보았다. 빈센트 스퀘어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가 마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주고 그녀를 집안에 들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모자와 외투를 벗었다. 그녀는 망토와 머플을 소파 위에 툭 던졌다. 왜 그렇게 골이 났어? 그녀가 내게 다가오며 물었다. 골이 나긴요. 나는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어쩜 이리 바보 같을까? 잭 하이프가 내게 모피 망토를 사준 게 화낼 일이야? 너는 사줄 수 없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죠. 그건 테드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260파운드짜리 모피 망토를 사양하라고 하면 안 되지. 모피 망토 하나 갖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잭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치가 그저 우정의 표시로 그걸 주었다는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하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지. 게다가 그 사람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갔어. 그 사람이 언제 또 올지 누가 알겠어? 그 작자만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승나고 상처받고 붕괴한 눈으로 로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로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에 담긴 그 달콤하고 다정한 빛을 묘사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우아하고 상냥했다. 아이 참, 왜 다른 사람들 일로 속을 썩고 그래? 그게 너한테 해댈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재밌게 놀아주잖아. 나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아주 행복하죠. 그럼 된 거야. 안달하고 질투하는 건 바보나는 짓이야.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을 즐겨야지. 어차피 100년 후엔 우리 모두 죽을 텐데 뭐가 그리 심각해? 할 수 있을 때 우리 좋은 시간 보내자. 그녀는 두 팔로 내 목에 감고 내 입술을 댔다. 나는 분노를 잊고 그녀의 아름다움만, 포근하고 다정한 그녀만 생각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그녀가 속삭였다. 알았어요. 나는 말했다. 18. 이 시기에 나는 드리필드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는 낮에는 내게 편집 일을 했고 밤에는 글을 썼다. 물론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쾌활한 모습과 반전이 있는 재치로 재미를 주었다. 나를 보면 반가워하면서 사소한 것들을 화제로 잠시 잡담을 나누었지만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더 많고 더 중요한 손님들에게 쏠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점점 무덤덤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블랙스트볼에서 알고 지낸 명랑하고 소박한 지인이 아니었다. 내가 점점 예민해진 탓인지 몰라도 그는 사람들을 놀리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지만 그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 매일매일의 일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처럼 공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같았다. 가끔 만찬 자리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문예 클럽에도 가입했다. 그는 작품 활동을 통해 진입한 협소한 사회를 벗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안면을 터기 시작했다. 유명 작가와 어울리고 싶어하는 숙녀들의 오찬이나 다가회에 초대받는 일이 갈수록 많아졌다. 로지도 같이 초대를 받았지만 거의 가지 않았다. 파티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한 것은 테드일 뿐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멋쩍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자리였을 것이다. 파티를 주최한 여자들은 로지를 함께 초대하는 것을 아주 성가시게 여겼을 테고 그녀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또 그들이 예의상 초대해놓고 예의를 지키기가 귀찮아져 그녀를 무시했을 수도 있다. 바로 이 무렵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생명의 잔을 출간했다. 그의 작품을 비평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거니와 최근에는 일반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관련 저작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만 생명의 잔은 대표작도 아니고 가장 인기를 끈 작품도 아니지만 내게 가장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 소설이 지닌 냉혹한 무자비함은 감상벽 일색인 영국 소설들 틈에서 독창성을 내뿜고 있다. 이 소설은 참신하고 통렬하다. 시금털털한 사과 맛이 난다. 처음에는 뜨뜨름하지만 묘하게 달콤 쌉싸름해서 입맛이 도는 그런 맛이다. 드르필드의 작품 중에서 나도 한번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아이가 죽는 장면은 끔찍하고 비통하면서도 감정의 지나친 분출이 없으며 뒤따르는 흥미로운 사건들도 한번 읽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 가련한 드리필드는 뜻하지 않은 시련에 부닥쳤다. 출간 이후 며칠은 거의 다른 소설들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였다. 많은 비평이 쏟아져 나올 테고 회의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호평이 우세한 가운데 판매량은 나쁘지도 대단하지도 않을 것 같았다. 로지는 그가 300파운드 정도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에 강변의 별장을 빌리자는 말을 하더라고 했다. 최초의 서평 두세 편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이었다. 그러다 한 조간신문에 격렬한 비판이 실렸다. 그 책에 관한 칼럼이었다. 칼럼은 쓸데없이 불쾌하고 음란한 책이라면서 이런 것을 대중에게 내놓았다고 출판사를 꾸짖었다. 그리고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미칠 해로운 영향력과 그것이 도출할
참상들을 나열했다. 또한 여성을 모독하는 책이라고 판단했다. 서평자는 이러한 책이 어린 소년들이나 순진한 처녀들의 손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다른 신문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더 어리석은 자들은 책의 판매를 금지하라고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검찰이 개입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진지하게 자문하기도 했다. 비난이 대세를 이루었다. 사실주의적 경향이 강한 대륙의 소설에 익숙한 작가들이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쓴 적이 없다고 용감하게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되었다. 이 같은 정직한 의견들은 대중의 입맛에 영합하려는 저열한 욕망으로 간주되었다. 도서관들은 책의 대여를 금지했고 기차역 서점들은 책을 받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심히 불쾌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지만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이상적으로 차분히 인내했다. 그는 어깨를 추어 올렸다. 자꾸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웃기지 말라고 해. 그건 진짜야. 이 시련의 시기에 친구들의 충직함은 그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생명의 잔을 찬미하는 것은 신미안의 정표가 되었다. 말하자면 이 작품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교양이 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튼 트래프드 부인은 이것을 걸작이라고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비록 바튼 씨가 쿼틀리에 글을 싣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니었지만 에드워드 드리필드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굳건했다.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던 책을 이제와 읽어보면 야릇한 기분이 든다. 순진한 사람이 얼굴을 붉힐 만한 말은 어디에도 없고 오늘날의 독자들이 기겁할 만한 사건 하나 찾아볼 수 없으니 말이다.